네, 안녕하십니까.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혹시 애터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제 이거 유튜브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많이 계시네요. 네, 저는 애터미를 취업을 선택한 대신 애터미 사업을 선택해서 애터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제가 취업 대신 애터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제가 보았던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원래는 부모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애터미 사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신다는 것도, 네, 성공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애터미 사업을 원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고 온 저희 친언니 노성은 본부장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찾던 중에 먼저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고 와서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이 젊은 나이에 애터미 사업을 할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언니가 저한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때는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언니를 통해서 알아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살던 좌우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대 1년은 10년과 같다. 20대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내 인생의 10년이 달라진다라는 걸제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나의 20대의 시간을 다 투자했을 때 취업보다는 애터미 사업이 나의 인생을 더 크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보았던 애터미 사업의 그 비전에 대해서 네, 조금 회사 소개를 통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신데 제가 2014년도에 여기 분당 탑센터가 처음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 가입도 안한 상태였어요. 부모님이 애터미를 하시지만 가입도 안 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센터가 곧 오픈을 하니까 잠깐 와서 너 대학도 잠깐 휴학을 했으니까 여기 와서 알바비 줄 테니까 잠깐 엄마 아빠 일좀 도와줘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알바비를 받으면서 센터 일을 도와드리면서도 애터미 사업에 비전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네, 전혀 안 봤습니다. 그냥 센터 일만 도와드리면서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처음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알아보러 왔을 때 보니까 그때 2014년도에는 이제 막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혹은 이제 막 아직 그다지 많은 고정적인 수입을 받고 계시지 않았던 그 사업자분들이, 지금은 스폰서님들이 되셨죠? 네, 저희 스폰서님들이 2018년도에 다시 와보니까 전부 다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더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연봉 2억 이상, 그리고 연봉 4억 이상의 뭐 크라운 클럽에 다 입성해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속 성공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이, 네, 꾸준히 끝까지 하신 분들이 다 억대 연봉자가 되시는 걸 보면서, 아, 애터미가 진짜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한번 제대로 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이제 성공자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였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만, 우리 부모님만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셨던 분들이 모두 성공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나 진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을까요? 네, 구글이나 뭐 유튜브 포털 사이트에 애터미 다단계
애터미 피해 사례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까요? 아니면 나와 전향 비슷한 사람들에게 야 너 옛날에 한번 애터미 해봤었다며 야 어땠어? 왜 그만뒀어? 뭐가 안 됐는데?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누군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보니까 알리바바의 마인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기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니 오늘 여기 애터미 사업을 처음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 근거 없는 의견들로 애터미 사업을 판단하기보다는 네,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먼저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니까 제가 막 여러 가지 공정거래위원회 뒤져가면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하기보다는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서 그 근거들을 제시해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던 애터미에 대한 비전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은 너무나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 어차피 쓰는 나의 제품, 생활 필수품들을 바꿔 쓰고 시중에서보다 더 싸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시 나의 수당으로 들어온다? 나의 캐시백으로 들어온다? 너무 합리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왔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이 애터미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산업에 속한다면 그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은 전부 다 빌려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읽어보니까 애터미가 왜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과 다르게 그토록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에서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질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애터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네, 좋지 않은 물건을 뭐 비싸게 파는 거,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물건들을 파는 곳, 혹은 정말 나는 잘 모르는데 그거 다 하면 안 되는 거래, 다 피해봤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쁜 거래,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적인 부분만을 따온 사기 행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히 그 본질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그거에 입각해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1927년 하버드대학교 논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쓴 논문이 너무 우수해서 이것을 학회에 발표를 하게 되고 네, 이거의 우수성을 전부 다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건강보조식품회사인 뉴트리라이트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오히려 세일즈맨들의 판매 의욕이 고취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이 뉴트리라이트사에서 두 명의 사업자가 나와서 아메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엔 아메이가 더 커져서요. 이 뉴트리라이트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 유통은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거기에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더해져 1,0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없는 유통비가 무려 80%나 차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간 유통,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중간 유통이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원에 생산됐던 물건이 뭐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생겨나면서 조금은 저렴해진 8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들은 존재하게 되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오히려 더 높은 원가에 4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직거래로 연결돼서 600원에 더 저렴해진 가격인 600원에 판매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겁니다. 네, 중간 유통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직거래로 연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네, 유통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제조회사는 유통 경로에 고민이 줄고 절감된 비용은 다시 재투자해서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네, 구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알리게 된다면 이익까지도 창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 유통의 전문가들은 가장 진화된 형태의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잘 정의됐던 네, 정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판매 방식은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방문 판매를 동반하는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보수 시스템을 토대로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줄 쳐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볼 핵심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신다면 먼저 내가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매출의 일정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미 돈을 주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그 음식 진짜 맛있더라. 거기 정말 맛있더라. 너 한번 가서 먹어봐. 재밌는 영화를 보면 와,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야, 너 이번에 너무 재밌게 봤어. 가서 봐봐. 우리는 이미 돈을 주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좋은 게 있으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했던 행동들로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성공자들, 이미 성공한 수많은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하였고요.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정확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과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성공자들은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책에는 콩을 심어야 콩이 난다고 쓰여 있는데 콩을 심지 않고 팥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비전을 많은 회사들이 이 비전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애터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었나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비전은 시스템 소득이고 이 시스템 소득이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내 대에서 열심히 시스템 소득을 구축해놨는데 회사가 영존하지 못하고 내 자식들, 손자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은 회사들,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지 못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었나라는 거를 꼭 한번 네,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마수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이 5천억의 매출에서 많은 회사들이 넘지 못하고 네, 쇠퇴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이 국내 토종 다단계 기업으로 5천억의 매출을 넘어서 지금 현재 2조 2천에 넘는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왜 이 애터미를 제외하고는 왜 5천억의 매출을 넘지 못했을까요? 네, 그건 바로 또 이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이 바로 정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인적 판매고에만 의존했던 회사들은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지 못하고 모두 다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5%를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액이 성장을 한다는 것이 또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시작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매출액이 성장이 한다는 것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점점 불어난다 많아진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검토해 보시는 데 있어서는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었나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가를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을 먼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같은 네, 가격에서면 애터미 품질이 가장 좋고 같은 가격에서는 품질이 가장 좋다. 같은 품질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를 알아볼 수 있는 네, 객관적인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애터미의 원가 비중은 무려 46.66%입니다. 가장 높은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네 개의 회사에서 만 원짜리의 제품을 샀다고 했을 때 가장 품질이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바로 애터미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같은 가격이면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네, 또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12년 성장률이 무려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성장 수치죠. 그리고 또한 현재는 오히려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더 큰 네,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2조 2천의 매출 중에 무려 1조 1,700 정도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회사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통합 회원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크게 많은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터미가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시대가 앞당겨왔다라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또 알아봐 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현재는 26개국에 법인이 오픈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 유럽도 오픈하면서 이제 이 26개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글로벌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라는 일념하에 슬로건을 내걸고 그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킨 결과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 정의 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정의에 입각해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얼만큼 잘 지켰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에 보면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동안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들은 수당을 받는 구조에 있어서 강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애터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입하시려면 얼마만큼의, 네, 가입비를 내세요. 네, 가입은 공짜로 하시지만 수당을 받으시려면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세요. 또 이것도 아니라면, 매달 얼마만큼의 이 정도는 유지하셔야지만 사업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었습니다. 타 회사들은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강제 조항을 두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지를 않는 거예요. 광주를 구매하게 하질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첫 번째로 애터미가 원칙을 지킨 근거로는 강제 조항 없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애터미는 먼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월간 유지비가 전혀 없습니다. 네, 굳이 이런 거 강제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알아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강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마케팅 플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 강에서 네, 연봉 2억 이상의 성공자이신 조수길 총장님께서 네, 성공 비전과 함께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네, 그때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칙을 지킨 두 번째 근거로는 바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같은 가격에서는 가장 좋은 품질, 같은 품질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대중명품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네,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중명품 전략을 잘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성과 1위 애터미 해모임인데요. 이 해모임은 2조 매출을 달성했고요. 한국에서는 원래 한국에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 1위가 홍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애터미가 1위가 됐습니다. 애터미 해모임이 1위가 됐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로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 바로 해모임인데요. 저는 원래 이 해모임을 네, 제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잘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계신 이제 두 분의 해모임 전도사님께서 엄마, 나 머리 아픈 것 같아. 해모임 먹어. 아빠, 나 배 아픈 것 같아.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너무 피곤해 해모임 먹어 근데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모임이 너무너무 먹기가 싫었던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 세미나에 와서 해모임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면역학을 전공 수업으로 들었었는데 이 해모임에 대한 원리를 듣고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수많은 면역세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포인 NK세를 활성화시켜주고 면역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 생성을 개선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다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해모임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고요. 원래 이 해모임이 애터미에 유통되기 전에 백화점에서 무려 한 박스에 77만 원에 팔렸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애터미에 유통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한 박스에 88,000원 정도로 무려 10분의 1 가격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화장품에 대해 전달 기술, 특히 전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또 생명과학 쪽이니까 이 전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와, 어떻게 저걸 화장품에 도입할 수 있지? 저런 화장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대박이다. 저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만 한다면 200만 원이어도 사서 쓸 화장품을 지금 19만 8천 원에 판단 말이야? 이건 몰라서 못 쓰는 거지. 그냥 알기만 하면 팔려 나가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4관왕 상이 다 받기가 전이었어요. 받기 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술력에 대해서 점점 인정을 받아서 화장품 업계 최초로 4관왕의 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장영실상은 고가의 화장품들도 종종 받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받은 상이 바로 특허청 최고 기술상인 세종대왕상 그리고 NEP 혁신 기술 인증 그리고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상을 애터미 화장품이 화장품 업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그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세종대왕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 이 화장품 특허받은 화장품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게 대단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제품 특허받은 거예요. 근데 그 수십만 건
한국에서 등록되는 수십만 건의 특허들 중에서 1위한테 주는 상이 바로 이 세종대왕 상이에요. 2위가 그 3D 프린터로 인공 혈관을 제조하는 기술이 2등이고요. 그것보다 더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술이 바로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에 들어있는 기술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제 이게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애터미 화장품을 써서 주름이 그렇게 펴질 일이 없어요. 원래부터 주름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이 아이크림 한 통을 다 쓰시고 앱솔루트 아이크림 한 통을 다 쓰시고 이렇게 주름이 펴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시는 분들은 이 전 사진이 정말 이분이 맞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부터는 꼭 다 앱솔루트 사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길이에요. 나중에 시술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198,000원짜리 사서 꾸준히 네,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결과 이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의 또한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이 제품이 정말 좋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것을 바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반품률입니다. 바로 이 반품률이 11년째 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반품률은 0.21%인데요. 1,000명이 이 애터미 제품을 사서 쓰고도 채 두세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반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터미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은 그만큼 만족했다는 또한 증거겠죠. 그리고 이제 절대 가격 예시를 네,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애터미에서 나오는 터마신 MSM이라는 관절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인증 마크들입니다. 이 인증마크 하나하나 받는 게 너무너무 돈도 많이 들고요. 너무너무 까다롭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애터미에는 무려 네 가지의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타사 제품은 네, 한 가지 있네요. 인증마크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MSM이 1.5g, 그리고 터마신은 1g 들어있습니다. 네, 타사 제품은 MSM이 1.5g, 네,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근데 터마신은 0.5g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터마신이 0.5g 애터미에 더 많이 들어있죠. 근데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애터미는 1개월분, 정확하게 40일분이 39,800원, 타사 제품은 215,000원. 네, 무려 7~8배가 가격 차이가 납니다. 품질은 훨씬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 네,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임은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만약에 다른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애터미에서 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지금 애터미에서 팔고 있는 액상 세제인데요. 에버코스라는 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 가격을 살펴보시면 애터미에서 구매하시면 11,800원이고요. 조금 가격이 올라서 11,800원이고요. 다른 이제 이런 퍼실이라는 액상 세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똑같이 애터미에 납품을 해요. 이 퍼실 액상 세제를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20,000원이 넘습니다. 네,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도 애터미에서 구매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거기에 PV까지 붙어서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만 해도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가 제품을 만드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터미는 제품을 제조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의 제품을 유통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미 시중에서 많이 사고 있는 회사의 마크들이 보이실 거예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회사들의 제품을 많이 사고 계실 텐데 이 회사들의 제품을 애터미에서 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통을 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거기다 PV까지 붙어서 수당으로 돌려주기까지 하니까 네,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애터미가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동일한 제품도 애터미에서 사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여기에 애터미의 아주 합리적인 노력들이 숨어 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사1품 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최상위 품질의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
대량 생산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애터미는 디오텍 코리아라는 곳에서 한 회사의 칫솔만은 현재 납품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애터미가 한 곳만 두지 않고 두 곳, 세 곳을 뒀다면 이 회사들끼리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 한 가지만을 선택할 테니 당신 그 제조회사에서는 품질에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품질 관리를 높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비는 애터미가 전액 지원해줍니다. 애터미는 많은 중소회사의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제품은 좋지만 다양한 설비나 규모가 안 돼서 이러한 인증 마크들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을 애터미가 지원을 해줘서 그 인증 마크들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빠른 결제로 제조회사의 금융 비용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26개국 전 세계 회원들의 대량 생산, 대량 구매로 이렇게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협력사에게 필요 자금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 설비 비용 및 원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해줘서 품질 개선 및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애터미에서 고등어가 나오잖아요. 혹시 고등어 다들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신 분? 네. 아, 이 고등어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이 고등어를 똑같 그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시면 5만 원이 넘어요. 2kg에 5만 원이 넘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그 제조회사의 고등어를 사면 3만 2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애터미가 이 고등어도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어가 가장 맛있고 저렴할 때 구매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싸고 맛있을 때 그 고등어를 사서 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경영인데요. 지금 꾸준히 원가 비중은 높여지고 불필요한 판매 관리비를 낮춰서 이렇게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타 유통회사들과 애터미의 판매 관리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판매 관리비가 무려 49%, 매출액의 절반이 판매 관리비네요.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39%, 거의 절반 가까운 판매 관리비를 가지고 있는데 애터미의 판매 관리비를 살펴보시자면 19.27%. 정말 엄청난 판매 관리비를 낮춰서 이런 아낀 비용들로 다시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 또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애터미의 칫솔을 납품하는 디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애터미를 만난 이후로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해 무려 34배의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애터미의 믹스커피를 납품하는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후로 매출액이 123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고등어를 납품하는 바다마을은 매출액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후로 212배가 성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애터미의 라면을 납품하는 새로운 식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매출액이 4배 이상 또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해외 수출 또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애터미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을 철저하게 잘 지킨 결과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단순히 네트워크 회사에서만 최고가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이냐? 우선은 지금 현재 오프라인 마켓들보다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인 월마트의 매출을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뛰어넘은 지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시장이 나온 부작용이 있었어요.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제품이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게 어렵게 그 제품을 골라 배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품질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가 바로 애텀이라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바로 소비의 큐레이터가 되겠다라고 해서 소비의 큐레이션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박물관의 큐레이터 다들 아시죠?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 소비의 큐레이터 역할을 애터미가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애터미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큐레이션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GSGS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애터미가 나가 있는 전 세계 26개국 나라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서 전 세계에 소싱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는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서 전 세계에 다 팔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SGS 전략 또한 애터미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하면 소비의 큐레이터가 되겠다. 애터미 하면 무조건 믿고 쓸 수 있겠다라는 전략으로 애터미는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는 아자몰이라는 또 다른 회사가 생기면서 쇼핑몰이 생기면서 진정한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이 아자몰에는 한마디로 인터넷 종합 쇼핑몰이에요. 내셔널 브랜드의 제품을 다 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마트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서 쓰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다 이 아자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쿠팡에서 샤인머스켓을 사 먹었다면 포인트가 없었을 텐데 아자몰에서 샤인머스켓을 사 먹으면 그것 또한 포인트를 줘서 나의 수당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의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런 제품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상품들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서 숙박을 예약해도, 책을 사도, 그리고 기프티콘으로 커피를 마셔도 거기에다 PV가 붙어서 모든 생활의 모든 소비를 수당으로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자몰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에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많은 분들은 온라인 최저가 다들 찾아서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 하나만 사도, 옷 같은 거 하나만 사도 모델명 딱 검색하면 네이버에 최저가를 딱 찾아줘요. 그 가격이 무려 한 벌이 20-30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최저가를 찾아서 쓰는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애터미 아자몰에는 바로 이 에콕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굳이 어렵게 찾지 마세요. 이 에콕이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온라인 최저가입니다. 그냥 이거 고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빵기를 예전에 샀었는데 제빵기가 네이버에 똑같은 모델을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18만원, 19만원에 팔립니다. 근데 아자몰에서 구매를 하니까 91,000원. 절반 가격에 판매가 되고요. 여기에 PV까지 붙어서 또 나의 수당으로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생활에 쓰는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자몰이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제 내 하위에 글로벌 파트너들이 생겨도 그들이 LG 냉장고를 사도 삼성 테레비를 사도 거기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다 100% 인정해주는 이제 해외 법인까지 이 아자몰이 생겨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상주 보험. 그리고 정말 최고의 품질의 제품인 스마트폰 샐러드 같은 것도 이 아자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터미 하나 카드 만드신 분들 계신가요? 난 아직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바로 스폰서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만드세요. 애터미 하나 카드. 이 애터미 하나 카드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도 이 애터미 하나 카드를 결제하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할 때도 이 애터미 하나 카드랑 가맹점이 맺어 있는 곳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그만큼을 또 PV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하나 카드를 많은 멤버십이 만들어지면 그런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다들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이제 주유를 해도
내 머리를 잘라도 그 PV가 나한테 100% 들어와서 수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생활의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바로 애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월에 지금 신규 하나카드 만드시면 15만원 쓰시면 15만원 캐시백을 해줘요. 그래서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우리 애텀이 사업자들도 이걸 꼭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도 주유를 해도 PV가 붙는 그런 일이 발생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멤버십을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플랫폼에서 소비만 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은 이 플랫폼들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애터미의 퍼스널 플랫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그것을 연결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플랫폼들이 가져갔던 부를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개인이 퍼스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애터미의 입지가 어떡하냐? 지금 현재 전 세계 직접 판매 세계 10위를 애터미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3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계의 경찰청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CM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2년 연속 재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이렇게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다단계 회사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지금 이 사회가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박한길 회장님은 포춘지와 포브스지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 무려 세 차례나 표지 모델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의 3년 연속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2위를 차지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를 3년 연속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애터미의 저력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입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 또한 실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애터미가 우리 수많은 회사들 중에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어디냐? LG예요. LG. LG보다 매출액 대비 더 많은 기부금을 한 회사로 애터미가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터미는 1,000명 이상의 수많은 억대 연봉자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도 이렇게 억대 연봉자가 많은 회사가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의 이러한 저력은 또 객관적으로 많은 학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윤정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경영학계에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애터미의 경영진들을 교육하러 왔다가 우연히 애터미 회사의 경영을 보게 된 겁니다. 경영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연구하고 있던 분야가 있었어요. 바로 공익기업이라고. 공의를 실현하는 기업. 더 이상 회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이 회사가 속하는 곳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이 전체 생태계를 공의를 실현하면서 이롭게 하는 그것을 존재 목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것이 공익기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내가 이 애터미를 살펴보니까 한국에는 원래 이 공익기업의 사례가 없어서 공익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지만 책과 논문 같은 것을 쓸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실제 사례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 회사를 보니까 내가 찾던 공익기업이 여기 있네? 라고 써내신 책이 바로 초육화시대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입니다. 그만큼 저명한 업계 학자들한테도 이 애터미의 경영과 애터미의 저력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애터미는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정말 굳건한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킨 결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이러한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20대 취업 대신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저는 현재 만 30살이 되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했지만 저도 비슷한 시기에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만 30살이 되었잖아요. 20대의 시간을 다 투자한 결과 저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시스템 소득으로 만 30살의 나이에 만들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래 너 열심히 해 화이팅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와 너 정말 부럽다. 아, 넌 이제 일 안 해도 얼마나 들어와? 이렇게 물어보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 내 3년 뒤, 5년 뒤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장 크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네, 이상 사업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